저희는 종천중학교 수학동아리 티파니의 팀 무지강 강요진입니다. 저는 조장 김지구이고요. 저는 조원 김다루, 김다루, 윤준석, 전지효, 서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천중학교 수학동아리 팀 무지강 단무지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농도를 통해 점성과 채도를 조절하는 슬라임 만들기입니다. 목차입니다. 1. 수학동아리 소개 2. 활동 소개 3. 활동 준비물 4. 활동 과정 5. 만들기 속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 수학동아리 소개입니다. 종촌중학교 수학동아리 티파니는 T. 탈레스 E. 오일러 P. 피타고라스 A. 아르키메데스 N. 뉴턴 E. 유클리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 소개입니다. 저희는 슬라임을 만들 것입니다. 슬라임을 만들며 색소의 양에 따른 색의 변화와 리뉴의 양에 따른 점성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 활동 준비물. 키트 구성품에는 물풀 한 통, 리뉴 30ml, 글리세린 10ml, 베이킹소다 5g, 식용색소 빨강, 파랑, 초록, 노랑 각각 4g씩, 플라스틱 숟가락, 계량컵, 그리고 빈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에는 물 30ml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 과정입니다. 활동 과정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들기 속 원리들. 슬라임이 만들어지는 원리. 물풀 속 PVA를 리뉴 속의 붕사가 엮어서 사슬 구조를 만들면 슬라임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붕사는 중성일 때는 역할을 할 수 없으나 베이킹소다로 인해 염기성 환경이 되어 슬라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색깔 조합의 원리. 섞인 색상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RGB를 사용한 표기법과 HSL을 사용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빛의 3원색 RGB
RGB는 한 색상의 빨강, 파랑, 초록빛이 섞여 있는 정도를 표시한 표기법입니다. 빛을 0에서 255까지로 나누어 표기합니다. 또 3색의 값을 16진수로 바꾸어 표기하는 헥스코드도 존재합니다. 색의 3원색 HSL HSL은 색의 3요소인 색상, 영도, 밝기를 이용한 표기법으로 색상인 H는 0에서 360을 사용하며 숫자를 대응하는 색상이 존재합니다. 밝기와 명도는 0에서 100%를 표기하며 각각 색이 있음과 검정, 하향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